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지팡이로 먹을게요.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경량급 쓰리. 잠깐만, 리롤덱 할 만한 거 없나? 야, 이거 요들덱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경량급은 이제 특화의신이나 요들덱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해볼까? 요들이 너무 안 나왔는데? 특화의신이잖아 이거. 아, 이거 참 그 맙소사. 아, 이거 아닌데? 요들이 너무 그건데? 어떡하지? 리롤 비전 마법사 덱 한번 해볼까? 아니, 요들 왜 이렇게 많이 해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이거 요들도 아니고 비전 마법사도 아닌 게 뭐냐면은, 비전 마법사는 공속 및 이속을 잘 효과를 못 봤거든요. 애초에 원거리 유닛들이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결단을 하나를 내려야 돼요. 그 결단은 무엇이냐? 일단 특화의 신은 아닙니다. 특화의 신은 아닌데,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은 워윅 덱을 가야 돼요. 셋 다 쓰는 템이에요 워윅은. 그리고 워윅이 지금 굉장히 좋은 그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틀어야 돼요. 딴 걸로 판단을 바꿉시다. 워윅으로 갑시다. 이거는 템까지 억가를 해버리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만들 게 없어 무슨. 힘을 만들 걸 줘야지. 퀸 좋다 퀸. 잠깐만, 이러면은 얘 빼고 얘 빼고 해가지고 사마궁의 사도전자, 이게 맞지. 레벨업 치고, 솔직히 이거 다 팔면은 6레벨 상점 볼 수 있는 다음 턴에. 아, 그냥 냅두자 라고 할 때 나 레벨업 칠래. 레벨업 쳐, 6렙 상점 봐. 그냥 경량급의 대사촉진제? 현상의 축복으로 피읍을 넣어버려? 약간 둘 다 신발 같은 느낌으로 대사촉진제도 괜찮아 보이는데, 현상의 축복이 낫겠다 근데. 어이, 아이씨 더럽게 안 붙네. 이거 스태틱 하나 주고 싶은데, 구인수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미 세가지고. 망토 수은이라도 하나 가자. 수은도 공속을 한번 더 늘려줘가지고 지금 뭐 경량급의 도전자에게 어? 수은 공속까지 그냥 미치겠는데 아주 그냥. 야 빨리 줘.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거의 이성만. 아씨 뭐야 이거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자도 못 보고 지금, 그쵸? 이자도 50원이 깨져버렸네. 불편하네요. 워윅을 빨리 이성을 붙여야 돼. 지금 워윅이 겹치나?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한번 봐볼게요. 뇌진탕 펀치. 여기 지금 몇 등이야? 3등 일단 그냥 이겨줬고 이깁니다. 경량급을 못 받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자크랑 트린다미어가 어쩔 수 없지 뭐. 워윅이 겹치냐?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워윅, 아니 워윅 단 한 명이 쓰지를 않는데 왜 안 뜨는 거야 워윅? 여기 몇 등이야? 1등? 야, 2연승 시켜놓고 또 이거 연승 안 주겠다고 지금 1등을 만나게 해줘? 근데 나 이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잘하면 이길지도? 잘하면 이길 수 있는데 나 이거? 아이씨, 그럴 리가 있겠냐고. 게임 개같다 진짜. 이자를 또 못 받게 하네. 진작에 이성 붙여줬으면 이길 수도 있잖아. 진짜. 진짜 게임 업가 진짜. 개같네 게임 진짜. 복궁을 그러면은 일단은 거결부터 하나 만들고, 일단 투템 됐어요. 꾸진킨 주고 그냥 구인수 워윅 갈까? 구인수까지 필요할까? 필요할지도. 생각보다 그렇게 공속이 엄청 빠르진 않네요 경량급 받았는데도. 그냥 쇼진을 얘한테 줘버리고 구인수를 보자. 그게 낫겠다. 복원 갈 수도 있어. 복원이나 모렐 갈 수도 있어. 퀸 삼성 붙으면 복원도 세거든요. 데미지 개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질리언 안 쓸 건데 계속 뛰어나오네. 구인수부터 만들자. 초밥에서 곡국 먹어서 워윅 3템부터 끝냅시다 일단은. 이거 구인수 들어가면은 5.0 금방 찍을 것 같은데? 애초에 시작 공속이 경량급 무지개라서 금방 스택을 쌓을 것 같거든요? 금방 5.0 찍을 것 같은데? 와,
난 이 게임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워익을 한두 판 해본 게 아니거든요. 왜 1코짜리랑 3코짜리가 40%짜리 워익보다 항상 더 잘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카밀이랑 트린다미오랑 자크가 워익보다 항상 더 잘 나와요. 확률 이거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 그냥 그냥 전부 다 50% 해.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확률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이거 숫자 숫자 쪼가리 이거 왜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뭐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그냥 50% 그냥 다 때려 박지 그래. 확률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렇게 하지 그랬어. 복궁이 또 갈리오한테 나오고 있네. 못 먹으면 그만이야. 너는 어떻게 되나 보자. 시비르 이렐리아 너 보이면 내가 다 집어간다. 아니 이 게임 무슨 시비르 이렐리아 찾고 있으니까 워윅이 갑자기 뭐 응? 세 마리인가 나온 것 같은데 방금? 도대체 이 무슨 뭐하는 게임이지 이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는 이 게임을. 아 져버렸잖아. 시비르 이렐리아 견제해. 무전자 하나 더 나왔어? 즉시 어? 파궁 즉시? 무전자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카이사 없어도 되는 거? 파궁 즉시도 좋지만서도 일단은 질리언 도전자 주고 드레이븐이 없지? 드레이븐이 없구나. 질리언 드럽게 많이 나오네 진짜. 여기 몇 등? 4등. 아 여기밖에 만날 래 없었어. 아까 보고 옮긴 거거든요. 다크가 이거 피해 감소 스킬일 때 피해 감소인 걸로 좀 맞아주다가 여긴 이겼죠. 전판에 이거 연승 끊기면 안 됐었는데 5연승 가능했는데 그쵸 아쉽네. 연승이 끊겨버려. 잠깐만 이거 이길 수 있잖아. 이길 수 있잖아. 여기도 경량급이네. 자, 이깁니다. 아 질리언 그만 나오라고 좀. 아 끝이야 이게? 마법소사 퀸 붙었고 복원 만들면은 모래를 또 올려야 되는데. 파라리 덧발톱? 백캡의 덧발톱? 덧발톱은 근데 딥라인에 놓는 게 낫겠다. 왜냐면은 어차피 워윅은 수은이니까. 그리고 워윅템을 여기서 먹어야겠는데요. 아씨 졌네. 아 운이 없다. 운이 없어. 죽어야지 뭐 운 없으면. 그래 레벨업 치고 레벨업 쳐. 그냥 뛴다며 팔아 그냥. 야 드레이븐이나 하나 줘라. 여기는 약하잖아. 나 이거 이렐 아니 저거 워윅 삼성이라서 세거든요 이제. 나 이제 세. 나 이제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안돼 안돼 이제. 진작에 삼성이 붙었으면은 이렇게 맞았겠냐고. 할 때마다 너무 안 붙는데 워윅 나는. 자크 얘가 왜 나오는 거야. 여기 피 1 남았네요. 여긴 이긴 것 같다. 여기는 약한데? 아닌가? 이거 뽀삐 뚫을 수 있지? 뽀삐 금방 뚫을 수 있지? 워윅이? 아 이 자리 구인수만 있었다면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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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요. 여기 죽었죠? 힌 좋아요. CC기에 데미지까지 들어가시고요. 데미지 워윅보다 더 많이 박았는데? 거학 가자 그러면 3템. 너 워무고 올렸지? 너 내가 잔인하게 죽인다 그랬지 너. 너는 내 아까 곡궁을 뺏어간 죄 달게 받아라 너는. 이제 레벨업 치면서 드레이븐 해가지고 6도전자 가고 하면은 돼요. 여기 만날 차례지?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 만날 줄을 알고 또 옮겼어? 그래 너 알리스타 바로 찢어버렸거든 내가? 거학이거든 나는. 너 바로 죽었어. 너 렉사에 아무것도 못해. 너 죽었어. 너 잔인하게 죽인다 그랬지? 너 피 26이거든? 엄청 세게 때렸어. 그건 아니네. 엄청 세게 때리진 않았네. 너 한 번 더 만나 나랑. 바로 그냥 나를 끊어버리고. 엄청 세거든요 워윅 지금? 이렐리아 바로 컷. 바로 갈리오 컷하고 컷하고 컷하고. 무지개 경량급이라고. 아 네? 아 너도 죽었니? 아이 내 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저런. 야 여기 왜 징크스가 이성이야 벌써. 야 왜 구랩이야 여기. 왜 시비르 잠깐만 시비르 이렐리아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폴라리 하나 넣어주고
4교계까지 거의. 쉽게 3, 4교계는 힘들 것 같고 2, 4교계까지는 가능하고, 아니 1, 4교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2, 4교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만화통이 없으니까 졌네. 야, 여기 어떻게 이기냐? 너무 센데? 너무 커버렸는데 여기? 못 이기겠는데? 9렙 가서 뭔가를 할 게 아니고 삼성을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나 9렙 못 가나? 여기 못 이겨. 다음 턴에 돈 다 쓰고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 삼성을 띄워야 되겠는데? 아씨, 뭐 이게 버티지를 못하네 이거를. 근데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누가 이렇게 1등을 키운 거야? 이게 끝인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뭐야 이기는데 이러니까? 큰 의미 없어 보였는데 이기네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뭐 뺐나? 아닌데? 제대로 했는데, 진지하게 했는데 저기? 이렐리아를 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징크스보다. 잠깐만, 시비르 견제해야지. 이렐리아를 견제해야겠는데? 시비르는 필요 없고 이렐리아를 견제해야 된다. 아 이거 징크스를 띄우기에는 이거 얘를 띄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렐리아 설마 바꿨나? 아씨 바꿨네. 좋네요. 아 근데 애초에 자리가 저기가 아니. 어?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안 떠서 드레이븐이 저걸 타겟팅해서 잡아버려. 뭐야 이것이 무지개 경량급? 이것이 무지개 경량급인 것인가? 아씨 몇 번을 뭐 야바위 하세요? 야바위 하세요 무슨? 그만해 적당히 해. 아씨 못 버틴다. 안 된다. 아이고. 어? 아 안 된다. 아! 아씨 세네. 아, 그래요. 무지개 경량급 어윅 운이 없다. 죽어야지 그러면. 3템 맞추기가 왜 이렇게 빡센지 모르겠네.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